역사관 두 번째 공간인 The Founder of 한양존은 한양학원의 설립자이신 백남 김현준 박사님의 방을 제안해 놓은 곳입니다. 이 방은 실제로 설립자님께서 총장실로 사용하셨던 곳으로 직접 사용하셨던 책상과 천정 타일 등을 활용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김현준 박사님의 일생과 업적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쪽 벽면에는 국민 훈장인 무궁화장과 금관 문화 훈장이 걸려 있습니다. 1996년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셨고, 1998년에는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금관 문화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1939년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 교사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쇼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준 박사님께서는 교육자이자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쇼케이스에는 1949년에 한양공업중학교의 졸업 앨범과 교육 이념에 대하여 작성하신 친필 원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쇼케이스에는 김현준 박사님께서 집필하신 저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쇼케이스에는 1941년 일본 빅타 레코드에서 연희 전문 시절 스승이신 현재명, 소프라노 김자경, 김수정 선생님과 함께 취입하신 천문과 SP 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생님께서는 바리톤을 담당하셨는데 실제로 복원된 음원에서 희미하게나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백남 선생님께서 이대 회장으로 활동하셨던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과 관련된 유물로 국제인권보화 기념패입니다. 앞쪽 디지털 액자에서는 역대 백남상 수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남상은 설립자 백남 김현준 박사님의 삶의 철학이자 건화기념인 사랑의 실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되었습니다.